엘리가 산다. 야 이거 봐. 야, 이 글이 언제 뗄 건가? 엘리가 전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멋지다. 아, 이거 뭐야? 꼬마이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 난 알 것 같아. 엘리가 맞춰봐. 이건 말이지, 내가 요즘 공부 좀 하거든. 이 유물은 고구려 때 만들어진. 세 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말이지, 신라 때 만들어진. 신라도 아닌 것 같아. 하나 남은 게 있네. 야, 백제!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백제 시대 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튼튼해. 꼬마이든 그건 확인해 보면 되지. 우리에게 짜잔! 정시계가 있잖아. 그럼 우리 당장 백제로 출발해 볼까? 자꾸 엘리가 간다. 이거 멋지다. 이제 엘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 어, 좋아. 그럼 출발해 볼까? 엘리가 간다.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요망한 것. No. 여봐라, 저 엘리를 당장 끌어내라. 지금 이 엘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 엘리, 우린 이런 거 안 되나 봐. 난 이런 거 못하겠다. 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이 천하가 다 내 발 밑에 있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었겠다. 분하다. 너만 아니었어도 그 자린 계속 내 거였는데.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다시 내 세상이다. 이젠 내가 직접 나설 차례군. 엘리, 우리 상황은 끝났잖아. 아이고, 아, 끝났어? 아, 나 너무 심취해 있었네. 수학일까? 어, 자자. 이제 같이 쓰자. 고실력을 보여라! 오! 오! 야, 이거 그래도 잘 날아갔는데? 그러게? 와. 예헤. 너랑 똑같은 옷 입고 계신 분인데? 천도란데? 근데 천도가 뭐야?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수도? 옛날에 있잖아, 부여를 사비라고 불렀는데 그 사비를 옮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야, 그러면 저 안쪽에 뭐 더 멋진 거 있으려나? 우리 옮긴 거 좀 보자 보자. 좋아. 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데?
이야, 여기는 또 어디야? 우리 빨리 들어가 보자. 어? 어? 왜? 어, 왜? 빨리 와, 빨리! 우와. 빨리 와, 같이 와봐. 엘리 혼자서. 오, 야, 근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야, 빨리 와. 야. 와. 진짜 높다. 근데 꼬마들, 나 이거 언제 본 것 같은데, 엘리 설마 지금 전생에 공주였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지? 아, 진짜 그게 아니라. 아, 맞다. 나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진짜 많이 봤어. 일본? 아, 나 왠지 알겠다. 옛날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런 멋진 탑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불상도 만들어주고. 우와. 아, 그래서 온 거구나. 백제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 멋지다. 와. 와. 고마이트, 여기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불상이 진짜 섬세하다. 근데 내가 아는 부처님은 금색인데 이분들은 아니네? 여기는 다 목재로 만들어진 불상이야. 잠깐만! 이게 뭐야? 대양로다, 대양로! 아, 맞다! 대양로! 근데 꼬마애들, 너희 대양로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알아? 당연히 알지! 그게 진흙타! 진흙타! 능산리 고분 절타에서 발견됐잖아! 맞아. 근데 난 이건 보면 진짜 너무 슬퍼. 이렇게 넓은 길, 이렇게 멋진 절,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물이 있는데 슬프다. 슬프네. 그럼 우리 회정식이한테 다른 데로 좀 여행시켜달라고 또 한번 부탁해볼까? 그럴까? 여기는 궁 밖인가 봐. 오. 그럼 우리 궁 밖은 어떤지 한번 둘러보자. 꼬마이들, 일로 와봐. 여기는 백제시대 때 귀족들이 살았던 곳인가 봐. 오, 궁이랑 또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야, 이 주택 멋있는데. 아하! 야, 여기 제기차는 것도 있다. 오. 이거 엄청 큰데? 이건 좀 다른데? 난 이게 좀 마음에 들어. 난 이걸로. 우리 제기차 일기에서 진 사람이 저 지게 내고 여기 한 바퀴 도는 거 어때? 좋아! 괜찮지? 그럼 우리 딱 기회 세 번. 딱 세 번의 기회. 너부터. 자, 진은 오! 오케이! 하나 했어, 하나. 이제 두 번째 기회. 몇 번? 두 번이야? 두 번. 이겼다. 나 네 번만 하면 된다. 네 번. 아뿅. 됐어. 하나, 둘. 나 두 번. 자, 두 번째 갈게. 하나, 둘. 아, 뭐 어떡해. 한 번 뭐 하면 끝인데. 하나. 꼬마들, 나 탈 말 없어? 한 개도 차지 말라고. 아,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한나! 자, 두개 외치고요. 와우! 와, 이거! 와! 친구들, 이거 진짜 무거워요. 정말 장난이 아니라 무거워. 지금 풍경도 좋고 음악도 나오고 게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촬영 친구가 그냥 줄 리가 없어. 그치, 그냥 줄 리 없지.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아, 문제? 아, 무슨 문제요?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아니야, 엘리. 한번 해보자. 해볼까? 나 진짜 꼬마이들만 믿을게. 자, 오케이, 열심히. 문제 무슨 문제요? 두 문제 이상 맞추셔야 두 문제 이상? 못 맞출 때마다 하나씩 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백제 사비성입니다. 네. 사비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라고 불릴까요? 알지. 부여 부여. 아, 그 하나 둘 셋 부여. 정답입니다. 나 뭐라 그런 거야 방금? 말해. 두 번째 문제도 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백제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였을 때 신라를 맞이한 장군의 이름은 개백? 개백? 개백장군. 개백 장군은 연병의 결사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을까요? 만명 정도는 장군이 그래 만명 정도는 됐다. 하나 둘 셋 만명. 되겠습니다. 안돼. 자 일리 그래도 우리 사정 좀 찾아보자. 두 개는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두 개는 먹을 수 있고 근데요? 다음 문제를 맞추시면 사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행이다. 하나를 더 뺍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파전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갑시다. 가보자. 그럼 파전을 걸고. 자 문제 내겠습니다. 백제 무왕의 어린 시절 이름은 서동입니다. 자 서동. 서동은 말을 캐면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백제 사람인 서동이 신라에 가서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 알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서동군주. 아니야? 예! 받아 주세요! 받아 주세요! 야! 파전이 다시 왔어! 정말 맛있겠다! 바삭바삭한 소리? 진짜 맛있어, 일리! 맛있겠다. 김치를 올려서 와, 여기서 맛있다.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다. 고마이들 내 생각에 말이지 우리도 지금 재밌긴 하지만 백제시대 때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엘리. 우리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회종식이한테 더 재미난 곳으로 보내달라고 할까? 좋아. 자, 그럼 간절히 바래서 다 잡고 같이 엘리가 간다. 어디야? 우리 이번에 어디로 온 거야? 내려. 여기 뭐 하는데요? 뭐 아까처럼 이게 높은 탑도 없고. 오. 기와집도 아닌. 다 초가집? 지금 다 초가집이야? 우리를 데려다줘도 너무 옛날로 데려다줬잖아. 회종시계야, 우리 여기 바란 게 아니야. 더 재미난 곳으로 다시 데려다줘. 엘리가 간다. 아이가 그대로인데? 다시 한 번. 엘리가 간다!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